AI가 발생한 지한 달이 다 돼가지만 농가와 식당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이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현장까지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에서 40년 동안 오리탕과 삼계탕 장사를 해온 홍영순 사장은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AI를 겪었지만 손님이 이렇게 뚝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청에서 시식회 같은 행사를 해도 소비자들이 꿈쩍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없이 정부가 AI가 끝났음을 선언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지원금도 좀 보답해 주시고 손님도 어떻게 잘 오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제일 감사하겠어요. 우리 농가들의 고통은 더합니다.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우리 농가들은 오리의 입식과 출하에 제한이 걸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I가 발병한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이라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주변 농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AI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출하시킬 수 있지만 이 검사를 받는 데만 평소에 서너 배가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1차 피해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차 피해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라남도와 광주은행이 돕는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동 제한 조치 농가나 경계 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자금과 같은 지원금이 집행되려면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한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고 지금 국비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AI 발병 한 달,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 농민과 상인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